궁금한 것도 하나 물어봐도 될런지? 네, 됩니다. 아니, 우리 전문가님들 어떤 보험 준비하고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보장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의 보험 가입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이걸 네. 혹시라도 말씀드리면은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괜찮을까요? 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시청자님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좋은 거잖아요.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두 전문가가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최초 공개니까 네.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윤희진 전문가님도 알려주실 거죠? 정말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아마 저희께 공개되면 아마 파장이 많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궁금했잖아요. 이런 전문가분들도 분명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을 받고 있을 텐데 과연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 자, 60초 후에가 아니고 자, 지금부터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을 보시면 정말 많이 놀라실 텐데요. 방송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니 정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 보장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단 암진단비 1억 원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유사암진단비는 2천만 원인데 옆에 보시면 갑상선진단비가 6,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2007년 3월까지는 갑상선진단비가 일반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수술비 3천만 원, 뇌혈관진단비 3,3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4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 2,550만 원, 질병후유장애 3%, 3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3%,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보험료가 21만 1,594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월 납이 21만 1,594원인데 이렇게나 많은 보장을 받고 계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장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 2, 3년 전쯤에 네. 보험료가 저렴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인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그때 저도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담보는 3대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했고요. 보장 범위가 가장 큰 담보 위주로 가입을 했고요. 특히 뇌와 심장 질환 진단비는 혈관 진단비로 구성을 했고요. 후유장애는 3%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했던 이유는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정말로 많이 다르거든요. 전 보험사의 가격을 다 비교해서 동일 담보 대비 가장 저렴한 담보로 구성을 했고요. 불필요한 보장이나 가성비 없는 보장은 가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담보로만 구성을 하다 보니 보험료는 저렴하고 이렇게 크게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네요. 아 그럼요. 중간 점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박동수 전문가님의 보험 가입 내역도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저는 훨씬 더 젊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조건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이 디스 가시나요? 네, 디스 할 만한 나이 차이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장점이죠.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제 보장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주요 보장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일반암 진단비가 1억 4,6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3,500, 암수술비가 4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5,6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6,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가 6,500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4,500만 원. 지금 뇌졸중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좀 많이 가입되어 있는 이유는 2017년도에 가입한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뇌혈관과 허혈성에 대한 보장을 많이 가입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때 좀 예전에 가입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각각 4천만 원씩 보장받고 있고요. 질병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1억 보장받고 있는데 저는 90세 만기까지 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보장을 받고자 90세 만기까지 준비를 했고 네.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가
2억 3천만 원 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내혈관과 허혈성에 대한 보장을 많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은 준비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박동수 전문가님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들어봤는데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가입하면 좋아요 하는 그런 꿀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보험 하나만 딱 준비를 한다고 하면 한정되어 있는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보장을 좀 튼튼하게 준비를 하고 싶으시면 보험 개수를 좀 늘려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보험사마다 같은 보장일 때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고 또 좋은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네. 비교를 해서 준비하면 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있잖아요. 또 하나 뭐죠? 어릴 때 빨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 유니짐 전문가님도 혹시 꿀팁 있다면 저한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전에 꿀팁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혹시 또 뭐 없을까요? 이 얘기는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유난히 허혈성 진단비에 4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오. 제가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협심증이 좀 걱정이 돼서 4천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회사들은 지금 저희 같은 성인은 한 회사에 1천만 원 이상 가입이 잘 안 되거든요. 오. 그래서 4개 회사에 네. 1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준비했거든요. 어머나. 이렇게 굳이 꼭 같은 회사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요. 네.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보를 회사마다 네. 찾아서 본인에 맞게 준비해 주시는 것도 꿀팁입니다.